꽃잎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방송만 해진다. 이렇게 이제 요런 형태를 이제 오는 요런 것을 전부 다 꽃잎을 이렇게 그려주었는데 지금 종이가 한없이 지금 물감이 번지고 있어 지금 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꽃잎들이 지금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 그것은 더 진한 연지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형태가 나와. 그러면은 다시요. 문질러서. 이렇게 가면은 꽃 형태가 나왔다. 요거를 요 원리를 가지고 종이 저쪽에 이번에는 또 아주 여특해서 조그맣게 한번 그려놓고 휙 돌려보자. 보자. 이렇게 그룹법으로 백장미 그릴 때그 붓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겨놓고 다 칠할 게 아니고 그럼 여기가 지금 뒷면이니까
너무 커. 응? 그래서 꼭지를 다 해주고. 그다음에 중심에. 그러면 아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는 네, 풀어지게. 그럼 요것을 더 깬다. 요만큼만 해줘도 장미꽃. 자, 그리고 예민한 깊은 곳에. 나 이뻐요. 그러니까. 나 이뻐요. 이게 더 이쁘지. 요거보다. 네. 딱딱한 요거보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간다고 하면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쁜 입술. 아주 미완성, 불안하고. 미완성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카피를 해서, 내가 좀 놔뒀다가 하기로 하고, 자, 그 옆에, 요 꽃부터 정리. 약간 조금 마른 상태에서. 조금 더 말라요. 이거는 물기가 더 적네. 물기 적은 것부터 한다면은, 여기 이쪽 강조. 여기는 단단하게 어둡게. 여기도 좀 어둡게 조금 강조를 좀 해주면 좋고. 그러면은 한입한 입을 그리는 수채화식이 있어. 근데 네. 그것은 수채화로서 이 동양화 이런 그 그림은 한 곳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네. 정상. 이게 좋은 거예요.